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준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죠.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을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일종의 칼럼 성격을 띠는 에세이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예. 아마 뉴스 브런치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숙한 장르일 수도 있는데 금정연이라는 작가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은 원래 잡지 독서 평설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재를 했던 글이래요. 근데 그 잡지에서 신조어나 유행어 같은 언어의 변화를 통해 바라본 사회적 단상이라는 주제를 제안을 받고 연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연재 글들을 이제 모아서 고교생 이상 성인들까지 아우르는 책으로 얼마 전 출간됐습니다. 네, 요즘에 뭐 신조어가 원체 많잖아요. 네,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전 세대에서 만들어내는 단어들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뭐 지금 앞서 네, 고등학생들 대상이었다 네. 하니까 네. 특히 더 많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 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심지어는 아는 척하면 오히려 이제 옛날 세대라는 이미 이제 취급을 지나간 거. 네, 그렇게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쩌면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X세대, 뭐 MZ세대처럼 각 세대를 가리키는 말처럼 그냥 흘러가는 유행어로만 보기에는 이제 당시의 사회상을 드러내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적 용어뿐이 아니라 뭐 맘충이나 한남처럼 인터넷상의 유행어로 시작을 해서 이 사회를 장악한 듯 영향을 끼치는 단어들도 많고 어쩌면 이제 제가 앞서 말한 말들도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이 안 되는 말들이에요. 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자 금정연 씨는 이제 한 인터넷 서점에서 입문 분야 MD 그 입문도서를 선별하고 소개하는 일을 오래 해오다가 그렇군요. 서평가라는 정체성으로 글을 쓰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예요. 근데 예. 지금은 서평뿐 아니라 문학에 대한 글이나 다양한 생활 에세이를 쓰는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춘 필자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오랫동안 책을 접하고 글을 써온 작가인 만큼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서 마치 프리즘처럼 이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좀 분석한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목차를 제가 좀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이 네. 책을 보면 목차 보면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네. 신조어들 어떤 게 있는지 정리가 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낯선 게 꽤 많고 가끔 아는 거 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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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들 뭐 지금 하는 예를 들면 뭐 존버 네. 뭐 이런 표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맞아요. 취준생 뭐 많이 들어봤고 가신비 네. 이런 표현도 많이 들어본 그러니까 것 같고 딱 완전 요즘 뭐 초등학생들이나 이렇게 쓰는 유행어라기보다는 네. 어떤 신조어들 중에 사회에서 좀 굳어진 것들을 골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책은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말씀하셨던 존버, 흙수저, 금수저, 가성비 같은 자본주의 시대의 관점을 드러내는 단어들 그리고 비혼 뉴트로 워라벨 같은 새로운 세대를 나타내는 단어들 그리고 인싸 아싸 손절 가짜뉴스 같은 이 사회에 좀 단절된 관계들에 대한 이제 단어들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단어들인데 뭐 틀딱 맘충 노키즈존 같은 시대적인 혐오나 갈등에 관한 단어들 이렇게 네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 장에서 한두 개씩 조금씩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주세요. 사실 좀 와닿았던 내용 중에 이제 신기한 새로운 신조어는 아니지만 첫 번째 장 에서 취준생에 대한 해석이 좀 와닿았어요. 네. 근데 취준생은 많이들 익숙하게 아시겠지만 그쵸. 취업 준비생의 줄임말이죠. 네. 그런데 작가의 분석에 따르면 신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에 처음 등장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용 빈도가 매해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기사에서 1만 건 이상 사용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취업난이 나아지지 않은 결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들여다보면 취준생은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20대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 세대만 하더라도 인생의 주요 시점을 이제 나눠보면 뭐 20대에 진학을 하고 40대에는 승진이나 이직을 하고 60대에는 은퇴 이런 분기점들을 지났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20대에도 취업
50대에는 두 번째 취업, 70대에는 세 번째 취업을 해야 하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안 그러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맞는 말로 와닿는 거예요. 너무 와닿는데요? 네, 이게 막 평생 직장은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랑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자본주의는 심화되고 수명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가 되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 평생 취준생으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앞날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좀 틀어서 보고 갑자기 있습니다. 갑자기 막 입이 씁쓸하지. 아, 네. 맞아요. 예. 아, 진짜 정말 생계를 이으려면 네네네.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25세 첫 취업, 50몇 세 두 번째, 75세. 근데 다 너무 맞는 말들이더라고요. 그 핵심을 네. 또 들여다보는. 네. 예. 맞습니다. 야, 젊은 세대의 말만이 아니었군요. 네. 오래 살아남은 이유가 있구나. 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 살아남으면 안 되는 말이기는 한데. 없어져야 될 말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불제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이 뭐예요? 네, 저도 몰라요. 다행히 모르시는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게 줄임말인데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네, 그래서 뭐 이 책에서는 예전에 있었던 애니메이션 주제가의 가사도 인용을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취준생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의 암울한 이제 단면을 드러내는 이제 이 책에서 저자는 스불제를 야구 경기랑 프리랜서 작가인 자신의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좀 유머러스하게 해석을 풀어내고 있어요. 이게 결국 내가 불러온 내 선택으로 인한 재앙이다. 나를 올가매는 상황들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하지만 돌아보면은 결국은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이 필요성에 짓눌리는 시대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중압감을 좀 버텨내야 하는 개인들이 어떤 안 좋은 일들을 겪었을 때 이 스불제라는 말을 좀 자조적으로 쓰면서 이 웃지 못할 상황들을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저희 뭐 대입만 해도 네. 한 번 시험으로 맞아요. 그냥 인생이 결정되는 것처럼 어떤 선택이 사실은 인생이 중요하기는 하죠. 네. 요즘에 네.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맞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한 번 선택으로 정말 기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러네요. 네. 이런 용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네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인싸, 아싸 이런 뭐 손절 이런 네. 표현은 워낙 많이들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무감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좀 장난처럼 쓰기도 예. 하는데 이 말씀하신 단어들은 세 번째 장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말들이자 코로나 시대가 불러온 좀 물리적 거리두기가 결국엔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서는 이제 관계에 오히려 증폭을 낳았잖아요. SNS를 통한 관계가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그 결과 생겨난 말과 시대상이라는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싸, 아싸는 각각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원래 아웃사이더는 동일 제목의 유명 고전 문학 작품에서 다뤄졌듯이 뭐 예전에는 괴팍한 예술가, 고독한 천재, 그렇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뭐 그런 사람처럼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평범한 무리들을 가리키는 말로 좀 변질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전의 아웃사이더는 남들과 다른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전제에서 비롯한 말로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아웃사이더는 이와는 좀 반대인 거죠. 남들과 같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도태된다. 이런 말들로 좀 다시 쓰이게 된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아웃사이더는 좀 주체성을 맞아요. 갖고 스스로 그렇게 그런 남다른 삶을 네. 그냥 살았다면 지금은 어쩌다 보니 아웃사이더가 돼 있는 스스로가 아니라 좀 몰려나게 네, 몰려서. 된 주변부로 그런 사람을 좀 수동적인 의미가 네, 맞아요.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싸가 아니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책에도 나오는 말인데 만관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의 줄임말인데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이제 영상 컨텐츠나 이런 데에서 뭐 구독, 좋아요, 만관부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어필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인간관계뿐 아니라 돈도 벌 수 없는 이 시대의 단면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좀 뼈아프게 다루고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네. 살 수 없. 근데 이게 태어나기를
아이들 또 그렇지 않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성향이 뭐 요즘 유행하는 MBTI 성향들도 예. 있고 하지만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돈을 벌려면 관심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이제 작가도 마찬가지의 얘기를 해요. 자기도 이제 글을 쓰는 프리랜서이니까 나를 드러내야 일도 더 많이 들어오는데 난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요. 예. 하지만 요즘에 워낙 인싸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어휘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씁쓸하죠? 맞아요. 좀 다르게 다가오기도 그냥 하죠. 그냥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네. 이 사회의 모습이 그래서 그런 건지 네. 어휘 하나하나가 정말 다르게 느껴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으로 좀 저희가 가봐야 될 텐데 마지막 네. 장에 나오는 말들은 또 어떤 말일까요? 뭐 틀딱 맘충 놓기지 좀. 뭔가 안 좋은, 뭔가 기분, 혐오? 말하기만 해도 네. 사실 좀 꺼려지는. 꺼려지는 표현들. 정말 싫어하는 뭐 휴거, 엘사, 빌거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마지막 장엔 한남도 나오고. 아니 휴거, 엘사, 빌거는 뭐예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뭐냐면은 줄임말인데 이제 임대 아파트 브랜드들에 대한 이제 앞에 고유 명사와 뒤에 거지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네? 빌거는 빌라 거지. 근데 이게 진짜 마음이 아픈 게 빌거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뭐 어디 아파트? 어디 빌라? 동네로 이 말에 거지라는 말을 붙여서 이제 계급을 자기들끼리 좀 나누는 거죠. 아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들어봤었는데 이제 뜻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맞다 그런 거였지 하고 또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이랬는데 이 책에서 이런 상황을 좀 또 아프게 꼬집습니다. 이 말들이 초등학생들이나 뭐 중학생 어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쓰이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어른들의 입장에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써? 라고 하는 게 청소년들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더 그거를 자극적으로 관심을 보게 만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통용되도록 두면 안 되는데 그 말들에 그저 남일처럼 놀라기만 해서는 이 사회가 바뀔 수 없다라는 말을 좀 읽는 저한테 그러네요. 좀 따갑게 와닿더라고요. 근데 예. 저도 정말 싫어하는 표현들이긴 하지만 이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이미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건 저는 이 말도 잘 몰랐는데 민식이법 놀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근데 민식이법은 잘 아시잖아요. 알죠. 어린이 보호구역에 예.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인터넷상의 뭐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들이 추측과 과장으로 만들어낸 건데 민식이법이 생기고 나서 어린이들이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어른을 놀래키기 위해 보호구역에서 차로 일부러 뛰어들기도 한다. 이게 놀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해요. 네. 근데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럼 뭐 누가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어른들이 네 반발 오히려 이런 역효과가 있다라는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영상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면 근거도 없는 네 그냥 놀이가 아니라 그냥 정말 어린이가 이제 부주의한 거죠. 어린 그런 상황에 대한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냥 뛰어든 것뿐인데 이걸 마치 놀이처럼 초등학생들이 그걸 역이용한다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그 법을 무력화하는데 마음이 아픈 건 그 민식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잖아요. 한 아이의 죽음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에다가 놀이라는 말을 생각 없이 붙여서 쓰는 이 성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들인지 이 책에서 진짜 좀 정색을 하고 진짜 짚어주고 그거는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어떻게 단어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네요. 네, 여기 이제 자소개를 해드리지 못하는 말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씩 그렇다고 뭐 막 이렇게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어느 때보다 정말 신조 유행어가 빠르게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흘려보낼 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자 금정현 씨가 책을 준비할 때 주변에서 유행어를 다루는 책이니까 늦기 전에 내야 하지 않냐. 지나고 사라진다, 나면 잘못하면. 좀 촌스러운 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들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금정현 씨는 유행이 지나 아무도 쓰지 않더라도 그 말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이 시대에 남기는 흔적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을 남기는 데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간 유행어라고 비웃는 말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사회의 문화
언어를 장악하는 거는 곧 언어이기도 하고 그 언어를 생산해내는 주체들이 곧 이제 이 사회를 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를 좀 가벼운 유행어 프리즘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금정현 작가의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이제야 제목이 좀 와닿는군요. 자, 동네 책방 고요서사 차경희 대표와 함께 책 읽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영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김광석의 노래 나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